이게 이제 경제론 쪽에서는요, 수요 공급 이론하고 경기 변동론하고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시험상에서는 그 수요 공급 이론하고 이제 경기 변동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4개 파트 해서 한 4문항. 그죠? 그러면 요 수요 공급의 기초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수요량하고 수요의 변화 있죠? 여기 기초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여러분들에게 수요량 대신에 뭐, 공급량하고 무슨 변화? 공급의 변화. 기초 개념에서는 이제 요거를 구별할 수 있냐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 이전에 이제 부수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저량하고 뭐를, 예, 유량을 구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즉 수요의 성격이 있죠. 예, 성격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기초 개념에서는 이제 얘네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에? 즉 관련재화의 가격 변화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요 변화 요인 중에서는. 이거는 얘를 토대로 해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급 측에서는 변화 요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공급에서는. 공급에서는. 거기에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예요. 여기는 관련재의 가격 변화, 여기는 뭐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그걸 지문으로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건설 노동자의 임금이라든가 시멘트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애들은 이제 지문을 깔아주면서 이제 구별을 주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균형에서는요, 균형 가격하고 균형량 계산하는 거 하고요, 이 균형의 이동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 있죠. 예,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의 이동 아시죠? 공급이 불변일 때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했을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탄력성의 가격이 되면,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탄력성이 보면 가격 탄력성이 있고 소득 탄력성이 있고 무슨 탄력성이 있어요? 교차 탄력성. 공급은 가격 탄력성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나오는 패턴이 계산 논리 있죠. 계산하는 거 하나하고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있죠.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이런 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네들 기초로 정리하는 게 필요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요인이 뭐예요? 대체재, 대체재. 그렇죠? 대체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탄력적이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탄력적이고 이런 거 해본 거 있죠?
이론 줄 때 그런 표현을 잘 써줘요. 거기 몇 가지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웬만 다 맞을 수 있어요. 경제가. 경제는 왜냐하면 논리가 정해져 있어요. 바뀌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만 조금 해주면 틀림없이 문제는 다 맞출 수 있어요. 계산이 어려우면 계산은 버리셔도 돼요. 계산을 빼더라도 이론을 맞춰주면 되니까. 그리고 경기 변동은 어렵지 않게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섯 개 나오면 네 개는 맞출 수 있어요. 네 개는. 계산도 거의 암산 수준으로 나오면 맞출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저량하고 뭐하고 유량은 이제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보셨지만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거는 소모성 재화를 취급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어느 기간 내에 어느 만큼 생산했고 어느 만큼 소비했냐를 가지고 그 양의 크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때 제가 그 기간 개념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때 제가 박간 양반 용돈 갖고 물어봤었잖아요. 용돈 한 100만 원 주시냐고. 이 100만 원 주시냐고 그랬을 때 제가 중개사 학원 다녀봤을 때 주부들의 반응이 다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무슨 잘한 게 있어야지 뭐가 이쁘다고 100만 원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뚝 떨어져가지고 한 50만 원은 드리십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영 뭐 하는 거 봐서 뭐 중얼중얼 하면서 뭐 이렇게 대충 거의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난 3년간 용돈이 100만 원이라고 그러면 만족하더라고요. 그죠? 3년간 중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용돈 100만 원의 의미가 뭐가 명시가 되니까 기간이 명시가 되니까 이 크기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취급하는 재화는 소모성 재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뭐가 명시가 돼야지만 기간이 명시가 되지만 그 수량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올해도 시장에 딸기가 공급이 됐는데 작년에도 역시 딸기는 공급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올해 새롭게 공급된 딸기가 들어오면 작년 공급된 딸기는 소모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몇 년도에 공급된 딸기의 양이 더 많고 소비가 더 많이 됐고 적게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 의미가 분명해지는 건데 부동산은 올해도 주택이 신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에도 공급된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올해 새롭게 주택이 신축이 됐을 때 작년에 공급된 주택도 여전히 시장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수명이 긴 재화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은 유량뿐만 아니라 모두 파악해야 된다. 저량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 구분하게 되면 유량은 뭐가 명시가 됐을 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걸 얘기하고요. 저량은 뭐가 명시가 됐을 때, 시점이 명시가 됐을 때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게 저량이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그죠?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죠. 거기 1번 문제 보시면 1번 문제에 유량과 저량의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잖아요. 예. 근데 1번 지문을 봤더니 저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야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고 이번에 유량은 일정 시점에서만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그랬으니까 유량과 저량의 표현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 문제 중에서는 이거 가지고 낸 거야. 뭐를 가지고? 절량으로. 그래서 절량 변수 대표적인 거 세 가지 알려줬죠. 뭐 있었어요? 이거 단어 만들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설명을 해도 나오면 틀리고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알려드린 거예요. 애들 언제 자냐고 물어보면 부모가 그러면 이제 잔다고 애들이 또 버팅긴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정리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거 세 개만 알면 답을 맞추게끔 문제 배열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2번 문제도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경제 변수들이 다 딱 여섯 개 주잖아요. 그죠?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만 절향해야. 세 개만. 그 거기 찾으면 자, 니은의 자산 있죠. 디귿의 인구 있죠. 비읍의 재고 있잖아요.
결국 걔네 세계가 인재자가 돼요. 걔네 세계가 답으로 해서 그 표현에 대해서 니은하고 그 다음에 디귿하고 비읍이 들어간 답을 2번을 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은 그때 뭐라고 하려 했냐면 유량은 보지 마시고 뭐만 찾으라고 얘기하면 절약만 찾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 3번을 가면 다음 중에서 절약 경제 변수가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 개냐고 물어봤어도 여전히 똑같아요. 거기 가면은 재고 있죠. 그 다음에 도시 인구 있죠. 가계 자산 있죠. 인재자 요거 세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답이 세 개인 거예요. 세 개. 그래서 지금까지의 문제는 그거 세 가지 알면은 풀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시는 이제 이쪽으로 안 주고 그 다음에 1번 문제로 출제한 거예요. 근데 1번 문제로 출제했을 때도요. 자, 1번하고 2번은 절약 유량 바꿔준 거잖아요. 그죠? 근데 2번, 3번에 가면 유량의 예로 재고량 나오잖아요. 자산 나오잖아요. 그럼 쟤는 절약이잖아요. 그리고 절약의 예로 거래량 신규주택 공급량이 들어갔으니까 얘는 유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량 재량을 이렇게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 답을 몇 번으로 가라고. 5번으로 가라고 떠민 거예요. 그쪽으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이제 언급을 이걸 해준 거죠. 요거 출제를 갖다가 이거 이렇게 개념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거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냐면 주택 저량도 저량의 공급량이 있고 뭐가 있어요? 수요량이 있죠. 그죠? 예, 이거를 이제 의미를 파악해달라고 얘기한 거죠. 왜? 마지막으로 답을 5번을 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뭐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고 그랬어요?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이 있죠. 그걸 우리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요량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양이 있죠. 그게 주택 저량의 수요량인 거예요. 그럼 거기 5번 지문을 보면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다고 돼 있죠. 그럼 그 1,500만 채가 뭐겠어요? 그게 저량의 공급량이라고요. 존재하고 있는 양이니까 현재. 근데 그중에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몇 채라는 거예요? 100만 채가 공가니까 현재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양은 1,400만 채일 거 아니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장이 등장하죠.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는 양은 서로 다를 수 있다. 다를 거 아니에요. 뭐가 존재하니까? 공가가 존재하니까, 공가가.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절량 공급 곡선이 있고요. 유량 공급 곡선이 있으면 어느 게 단기 공급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유량과 절량이 있으면 어느 게 단기 공급 곡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절량 공급 곡선이 단기. 얘가 뭐 장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절량은 예, 이런 식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러면 주택 유량이 있죠. 예, 유량을 가지고 우리가 뭐를 판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주택 유량을 가지고. 예? 아, 거래량 조금 더 거래량 수요량 주택 경기를 측정할 수 있어요. 주택 경기를. 자,
2018년 3월 현재 대전시 주택이 150만 채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이 150만 채가 뭐겠어요? 저량의 공급량, 공급량. 여기 존재하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공급량인데 요 중에 그죠? 작년에 몇 채가 공급됐는지를 알려고 그러면 이 시점을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명시가 돼야 돼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죠. 그러면 2017년 1월 1일서부터 언제? 12월 31일. 그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작년에는 주택이 몇 채가 들어왔냐면 5천 채가 들어왔고요. 2016년에는 8천 채가 들어왔고요. 2015년에는 예를 들어서 6,500채가 이렇게 들어왔, 공급이 됐었대요. 이렇게. 그러면 지난 3년간에 평균적인 주택에 공급되는 양을 보게 되면 작년에 공급되는 양이 제일 적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주택 경기가 제일 안 좋았다는 얘기죠. 매년 공급된 양을 가지고. 그래서 이 주택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량 개념을 쓰기도 해요. 경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량과 절량에 대한 거는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변수는 일단 세 가지를 기본으로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단 저량을 중심으로 낼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저량이 중요하니까 저량을 기준으로 이게 답을 유도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유량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가 하나 가르쳐 드렸죠. 유량 변수. 유량 변수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유량? 응? 오, 지대, 지대. 아까 우리가 지대론 할 때 여기다 써줬잖아요. 응? 응. 지대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 1년간 벌어든 거, 기간이 명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어차피 이게 한 번에 다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자꾸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예, 조심해서 가시고, 예. 예. 참, 이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오붓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서 움직이니까, 그것도 참, 예, 만만치 않군요, 그게. 그죠? 아까 여기 최천에서부터 이동하기 시작해가지고, 얘기해서 빠지니까, 참 그렇단 얘기죠. 아.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요거는 하나 우리가 이제 알아두시는 거는, 수요량의 변화가 있고 왜 수요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건 기본으로 이제 출제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요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이 있죠. 요인은 뭐밖에 없어요? 이게 당의 재화의 가격밖에 없다고요. 그죠? 예. 네. 이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하면 뭐가 변하냐면 수요량이 변해요. 예. 네.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림으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동일한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도 있죠.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한 요인은 뭐라는 거예요? 오로지 당의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유발하는 요인이 있죠.
수요의 변화는 가격 외 요인이 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는 수요량의 변화를 유발한 요인은 오로지 뭐 하나밖에 없어요. 당해자의 가격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요 함수할 때 알려줬단 말이에요. 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그게 당해제와의 뭐가 있고요. 소득이 있고 관련제와의 가격 변화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아파트면 아파트 수요량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뭐가?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그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그 변화를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 53페이지 4번에 보시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그럼 아파트가 당해제와예요. 그죠? 그러면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찾으려고 그러면 왼쪽이 수요 변화요인이고 오른쪽이 수요량 변화요인이죠. 그럼 수요량 변화요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 변화는 가격 말고 다른 애들이니까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만 물어본 거죠. 이거 구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얘는 외 요인이니까 다양하죠. 소득도 있고 관련제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 기호라는 것도 있고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라는 것도 있고 얘는 요인 다양하죠. 그런데 얘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물어보는 게 두 가지 패턴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요인 직접 물어보는 거 하나 있고 이제 이 형태를 물어보는 게 있죠. 형태를.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5번 문제 있잖아요. 5번 문제 가면 수요하고 수요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을 때 여기 있는 요 수요의 변화 요인 있잖아요. 얘들이 변하면 얘는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수요 곡선의 이동 또는 수요 곡선 자체 이동으로서 그 형태가 표시가 되죠. 그렇죠. 쟤는 어디서 변화가 되고 곡선에서 이동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러면 거기 5번에 가면 5번 지문에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인해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무슨 변화라고 한다. 그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두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개만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틀릴 일이 없는 거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적어드릴 때 두 개를 적어드리잖아요. 유인하고 뭐하고 형태하고 물어보는 게 두 가지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물어봤던 57페이지 가시면 거기 9번 문제 있죠. 네. 주택 공급 변화인과 공급량 변화인이 옳게 묶인 걸 물어봤잖아요. 그럼 똑같잖아요. 이 공급량의 변화를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 뭐밖에 없겠어요. 이게 여기 보시면 공급량의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들이 쭉 있죠. 그럼 뭐가 있어요? 당해제와의 뭐고도 있고 기술 수준 생산 요소 가격 이렇게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우리 항상 가정 주잖아요. 얘들 말고 나머지들은 일정하다고. 그럼 여기서 당해제와가 만약에 주택이면은 주택 가격이 변하면 주택의 공급량의 변화가 발생해야 하나요?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공급량 영향을 주는 요인은 똑같이. 그러면 여기도 공급량의 변화 요인 중에서 주택 가격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1번일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으니까. 대신에 공급 변화 요인은 다양하잖아요. 기술 수준에다가 노동자의 임금 뭐에서 뭐 건축 원자재 가격의 변화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죠? 그 간결한 거죠. 이거는
나오기만 하면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예, 요인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아주 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형태만 찾으면 되잖아요. 가격에서 변하면은 어디서? 곡선에서만 변한다는 거죠.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흔들린다는 게 왔다 따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그것만 알면은 이거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이제 정리하셔야 되냐면 대체제하고 보완제 뭐 이런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저 경제를 마무리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또 오늘 또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음 주 올 때 그거는 또 같이 듣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차피 만약에 조금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한두 더 할 수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럼 뭐. 네? 아니 그거 따야 된다니까요. 네, 웬만하면 따가지고 떠나셔야죠. 그죠? 네. 하나도 안 피곤하세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아이 괜찮다니까요. 그냥 아, 괜찮으니까 떠나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 그 배운 거로 토대로 한번 내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이 복습을 하면서 문제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해보고 자꾸 하면 어느 순간에 아 얘였어, 그거였어, 야 그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었지? 이게 간단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해가지고 자 오후 수업 듣느라고 일주일 내내 고생하셨습니다. 예, 잘도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